자,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 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 추려봤는데, 자,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대응책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목부터 처음에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를 준비를 카카오 게임즈, 네. 해왔습니다. 네,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카카오와 다음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좀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유저들의 확보는 당연히도 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게임들이 나쁘지 않은 성과들만 보여준다라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크게 하고 있는 게임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카카오 게임즈가 시장이 하락하면서 정말 강력한 하락들이 지속되어 왔었는데 이제 바닥권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다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지금 엄청나게 빠져주면서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4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게 된다면 지금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2천억 수준이거든요. 2천억 수준으로 봤을 때는 20배 정도 되는 밸류에이션에서 시가총액이 위치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지금 주가도 바닥권 34,000원이 최저가인데 네. 지금 46,000원 구간에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상황 속에서 저평가 구간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실적에 대한 안내를 드렸으니까 내년 올해에 대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올해 기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었던 에버소울이라는 게임도 지금 흥행에 되게 성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예약을 받기 시작한 지 5일 만에 아키에이지워라는 게임이 예약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일단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부터 또 본격적인 성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순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딘이라는 게임이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 카카오 게임즈는 새로 작년에 만들었던 신규 게임이 안정권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에버소울이라던가 아니면 아케이지 워이 게임이 아주 흥행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사전 예약 이런 시장 속에서 5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기록을 깨고 있는 수치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 게임 시장의 이 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신규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목말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출시하고 있는 에버소울도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인기 4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키에이지워도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컨센서스만 해도 올해는 이제 영업이익을 3천억 정도 달성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 네. 있는 상황인 만큼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이 3천억으로 올라가게 되고, 사실 작년에 2천억이란 영업이익도 재작년에 1천억의 영업이익 대비 2배 성장한 수치였거든요.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거의 4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런 성장폭과 그리고 올해 더욱더 강력한 성장폭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딘이 국내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시장은 추가적인 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카카오 게임즈 우리가 볼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전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면서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기대감을 네.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 현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5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이라는 종목 카카오 게임즈 함께 봤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그럼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 나눠 종목은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웹툰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좋지 않고 그동안 잘 갔는데 조금씩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가져왔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가져왔고요. 네. 일단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미스터 블루라는 기업은 국내에서 이런 웹툰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 제작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 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일단 주가 흐름 자체는 뭐 2022년 10월부터 상승 추세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결과물들이라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결국 처음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되었고 실제로 방영이 시작되면서 시청률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무상증자라는 재무적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피날레를 네. 보여준 기업이다. 결국에는 대내외적인 이벤트들을 순서대로 잘 발표해 나가면서 주가가 강력하게 나온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이 되는 순간인 만큼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안내를 드렸고 제가 그날 손절가는 3,150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그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고요. 일단 미스터블루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 OTT 주요 기업에서 국내 드라마를 방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이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음에 따라서 중국인의 이 방문객의 입국을 막아놓은 조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주요 OTT 메이저 기업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방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웹툰 관련주들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준 상황입니다. 미스터블루도 전일 23%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결국 종가는 15% 상승이 나왔었던 상황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모멘텀들은 어느 정도 소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에 대한 수급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이 되면서 지금 단기간 웹소설이 매출이 1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점점 소강 상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전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멘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 언제라도 또 중국이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때는 또 강력하게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우리가 크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안내 드리면서 미스터 블루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 좀 도망쳐야 된다라는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확한 기준을 좀 안내를 드리면 손절가 3,150원 동일합니다.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스터 블루 어제는 또 급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손절 라인은 지난주와 같이 3,150원 이탈하면 그 전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아우딘 퓨처스입니다. 아우딘 퓨처스는 최근에 무섭게 좀 하락을 네,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아우딘 퓨처스가 지금 정말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사실 반등도 강력하게 나왔었던 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일단 아우딘 퓨처스라는 기업은 화장품 ODM 사업을 하면서 네오젠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그 화장품 쪽이 강력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이런 중국 쪽의 법인들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매출들, 수요들이 살아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 아우딘 퓨처스가 또 한 건을 했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화장품주들이 강력한 상승이 들어가는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가장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 투자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시비를 발행을 하고 그 신주 전환 인수권 사채도 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지금 재무적인 이슈들을 발표를 해내면서 더욱더 강력한 화장품주 속에서 대장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많은 재무적인 이슈들을 발표한 데에 따른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취득을 하기로 했던 주식들을 취득을 철회를 하는 방향이 나왔었고 그리고 또 바이오 쪽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방향도 발표를 하면서 정말 지금 경영 상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기엔 좀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최근에는 이제 신주권 인수 부사채 이 부분이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결국 하나가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우딘 퓨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실적도 계속된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 구간은 어느 정도 화장품 테마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면서 이런 구간 속에서 유상증자든 이런 재무적인 이슈들을 발표를 하면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로 보면서 아우딘 퓨처스를 계속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주식을 철회하던가 아니면 소송이 제기되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온다라면 아우딘 퓨처스 쪽 당분간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딘 퓨처스라는 기업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 가져온 만큼 리스크를 필히 관리해야 될 기업이라는 거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6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 오늘 2,600원 선 이탈할지 여부를 마지막에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손절 라인 2,6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강윤호 과장과 함께 종목들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들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